인우와 함께 여행을 하면 하루 종일 화장실을 가는 기이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이런 인트로를 해.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를 먹고 싶을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그냥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아니 그 있잖아요, 제가 먹방 하시는 분들도 제가 그게 궁금했던 게 저렇게 먹으면 저만큼 나오나 했는데 실제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렇죠. 뭐 점점 쌓이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여행 가면은 진짜 위장의 한계까지 먹는 타입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위장, 그렇죠. 위장의 한계 맞아요. 위와 장까지 여기 식도까지, 식도까지 다 쓰잖아요. 식도까지 쓰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쓰고 계속 밀어내지 않으면은 그 다음 걸 못 먹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 끼 끼마다 가죠. 끼마다. 그 중요한 건 한 그 한 끼가 한 시간 반이에요. 먹고 바로 하고 바로 야, 먹고 이 친구한테 한 시간 반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행 갔을 땐 그 정도 텐션으로 먹어줘야죠. 네. 제가 육식을 항상 해야 된다고 해서 1일 육식. 4시에 밥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7시에 예약을 해놨단 말이죠. 근데 4시에서 5시나 5시 반쯤 끝났어요. 그럼 중간에 텀이 비잖아요. 그럼 또 뭐 먹어요. 그치. 기다리면서 뭐 먹어. 어떻게 그냥 기다려. 나 그 텀이 제일 힘들었어요. 멀어서 사실. 주워 먹어야지. 와. 그래서 우리가 그때 했었던 게 거기 먹고 초밥 먹고 야끼니쿠 먹으러 가는 그 중간에 타코야끼랑 붕어빵이랑 그거 저거 메론빵 메론빵이랑 그거 볶아 먹는 거 이거 야끼소바랑 야끼소바 오코노미야끼 너무 많이 먹었네. 아니 그 사이에 너무 많이 먹었구나. 뭐 이렇게 먹으니까 뭐 당연히 뭐 자꾸 이렇게 밀어내야 하는 게 아닌가. 저도 사실 해외 나가면은 로컬 음식 좋아해서 엄청 많이 먹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너무 즐거웠거든요. 입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갔다 왔는데 4kg가 쪘더라고요. 그치. 저도 3kg 찐 상태로 지금 계속 유지 중입니다. 이게 한번 위가 늘어나면은 다시 안 먹어 위가 줄어드는데 늘어난 상태로 그 배고파. 허기를 못 참으니까 계속 집어넣고 결국에 그게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한 하루 이틀 그냥 완전히 그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완전히 이거를 위를 다시 줄여놔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 하루를 못 버티는 거죠. 힘들어요. 너무.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아니고 간헐적 간식을 계속 먹으면서 자 오늘은 또 이제 우리가 북미 여행을 한번 해볼 건데 새로운 여행 이게 처음 가보는 거 그렇죠. 제가 또 이거를 그 여기 지역이랑 막 이런 거를 지도에서 막 살펴보고 하면서 또 여행을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지금 또 퀘벡 제가 캐나다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사실 제가 미주를 안 가봤어요. 그 미국이랑 캐나다를 맨날 유럽이랑 동남아 쪽만 가다 보니까 이쪽으로 안 가봤는데 그 옛날에 그 도깨비 때 나왔던 그 쾌백. 거기가 이제 쾌백이잖아요. 근데 오늘 또 이 쾌백의 브랜드 부쉐 네, 부쉐 저희가 같이 이제 리뷰를 해볼 건데 그러면서 이제 막 지역을 찾아보니까 너무 예쁘고 또 여행 뽐뿌가 또 확 오더라고요. 그렇죠. 또 캐나다 가서도 일일 육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캐나다에는 어떤 맛있는 것들이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다 메이플 시럽 찍어 먹는 거 아니야? 전부 다 메이플. 다 메이플 시럽.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시작된 브랜드고요. 이 기타 부쉐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그러니까 엄청나게 메인스트림으로 와 있는 브랜드는 아니지만 유명한 분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맞아요. 기타리스트 임선호님이랑 맞아요. 그리고 그 악뮤의 이찬영님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세션분들 사이에서도 아름아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많은 있는 분들이 그런 사용하시죠? 기타입니다. 그 부쉐는 여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제 얘기들이 좀 있어갖고 가져와 봤는데 부쉐가 있는 위치가 베르시에 슐메르 베르시에 슐메르 약간 영어식으로 읽으면 베르시에 슐메르고 제가 이걸 아까 저기다 찾아봤거든요. 이쪽은 이제 프랑스어를 쓰는 지역이니까 제가 거기 그 지도상에다 쳐보니까 이 지역의 이름이 퀘벡 지방의 베르시에슐메르 불어예요. 잘하는데 베르시에슐메르 다 R이 들어가기 때문에 퀘벡 옆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오타와 있고 몬트리올 있고 퀘벡이 있어요. 퀘벡의 바로 옆에 그러니까 퀘벡 주 말고 퀘벡시 바로 옆에 이 베르시에슐메르라는 지역이 있고 그 지역이 그 지역 밑으로 이제 지나가는 산맥이 그 에팔레치아, 에팔레치아 산맥이라고 그 미 동부 쪽에 있는 굉장히 큰 산맥이 지나가는데 그 에팔레치아에서 자생하는 나무를 씁니다. 그 나무가 뭐냐? 피시아 루벤스라는 건데 이게 영어권에서는 동부 가문비나무, 동쪽에 있으니까 에팔레치아에 있으니까 혹은 노란색 가문비나무 그리고 프랑스계 캐나다인들, 이 퀘벡 사람들은 이거를 에피네트 루즈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거는 나무 껍질이 붉은색을 띈다고 해서 후스, 이거 붉은색이잖아. 에피네트 후스. 그래서 이렇게 피시아 루벤스를 이용해서 이 가문비나무를 이용해서 그 사운드를 만드는데 이 가문비나무가 그러니까 그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commonly known as Adirondack red spruce. 아~ Adirondack spruce도 아니고 Adirondack red spruce예요. 그 여기 얘기하는 나무 껍질이 붉은 색깔을 띈다 하는 게 그 Adirondack red spruce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껍질. 빨갛지 않죠. 껍질이 빨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바나나가 하얀 것처럼 우리 그런 느낌. 바나나는 실제로 하얗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우리 유러피안 스프루스 중에서도 약간 점원이나 아니면 알파인 약간 이런 느낌처럼 굉장히 하얀 느낌. 하얗죠. 네. 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시아 루벤스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에팔레치아 산맥과 이 베르시에 슈히흐메흐라는 이 지역에 굉장히 뭔가 그 지역색을 잘 살려서 만들어내는 게 아주 이들의 굉장히 큰 그 정체성인 것 같더라고요. 이 부쉘 기타의. 그래서 이 부쉘 기타의 또 특징은 지금 이 여기 구스라는 모델들이 있는데 이 구스 시리즈가 여기서의 구스가 여기 스노우 기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구스 거위 말고 흰 기러기입니다. 스노우 구스라고 하면 흰 기러기인데 이 지역 자체가 이 우리의 그 지역색을 반영을 한다. 피시아 루벤스가 자라고 흰 기러기가 그 이주 중에 이렇게 그 이주를 하는 와중에 쉬었다 가는 곳이 이 지역이래요. 그래서 이 흰 기러기를 철새 도래지. 철새 도래지인 거지. 그래서 이 철새 도래지와 나무의 이거를 그 지역색이랑 잘 접목을 해가지고 기타 모델에도 이제 기스, 구스 이런 모델들 이렇게 해주고 아주 뭐 재미있는 그런 철학을 가진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뭐 지금 그 막 여기 이런 것도 나와요. 흰 기러기의 생태 막 이런 것도 나와요. 팀으로 플라이트 하고 팀 플라이트 하고 같이 날아가면은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뭐 71%를 더 날아갈 더 수 있대. 날아갈 수 그리고 있고. 이제 뭐 V 포메이션으로 막 날아가고 있어. 난 V 브레이싱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로열티가 있는. 아 그래서 이거 찾으면서 뭐 이렇게 설명이래. 우리가 많아 말했는데 이런 뭐 로열티가 있는 이 그러니까 이런 거위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과 그리고 이 뭐 자연적인 생각을 많이 했다. 네 그렇죠. 이런 것들과 브랜드의 어떤 정체성을 잘 접목시켜서 이런 부쉘이라는 악기의 철학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어쨌든 브랜드예요. 네, 그래서 이 부쉘 기타 이름은 어디서 온 거냐? 이 대표 루시어죠 여기에 로빈 부쉘. 대부분 하는 것처럼. 네, 로빈 부쉘의 그 이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크래프트맨들이 모여가지고 이 부쉘 기타를 만들어서 지금 퀘벡주에서 퀘벡에서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재밌는 게 그 에디론닥 스프러스라는 것 자체가 에디론닥도 산맥이잖아요. 네. 에디론닥 마운틴스라고 거기 있는데 그게 오타와 지방에서 보면은 이제 캐나다가 있고 그 밑에 오타와가 있잖아요. 오타와의 바로 밑에 있는 미국에 있는 그쪽에 에디론닥이에요. 저희가 오늘 부쉘을 하고 이제 3시간 후에는 뭘 할 거냐면은 부르주아를 할 건데 부르주아는 이 에디론닥 여기 메인주에 있는 브런즈윅이라는 데서 만드는 기타거든요. 이 백디슈흐메랑 브런즈윅이랑 차 타고 5시간 거리입니다. 거의 이웃에 위치한 기타를 오늘 저희가 그렇네요. 두 개를 네, 북미에서도 약간 동쪽에 위치한 저희가 기타를 에팔레치안 에디론닥 친구들끼리. 네, 친구들끼리 한번 네, 이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부쉘 기타 오늘 저희가 하는 기타는 BG52라는 모델인데요. BG52 이거는 블루그래스 구스라는 라인업입니다. 지금 보면은 스튜디오 구스가 있고요. 예, 스튜디오 구스, 블루그래스 구스. 스튜디오 구스는 SG가 되겠네요. SG 시리즈. 블루그래스 구스 BG 오늘 BG죠. 헤리티지 구스가 있고 12현 HG가 되겠네요. 시그니처 시리즈 스페셜 에디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구스의 철학을 담아서. 근데 그 구스가 여기서 얘기하는 구스는 시리즈 자체가 그냥 우리가 그 보통 얘기하는 그 깨끗하고 다니는 그 거위가 아니고 흰 기러기를 그렇죠. 얘기한다는 화이트 거. 구스. 스노우 구스. 스노우 구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블루그래스 구스. 블루그래스는 이제 컨츄리의 하위 장르죠. 그래서 실제로 뭐 저희가 뭐 컨츄리 시연을 해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뭐 컨츄리 좀 치실 수 있나요? 칠 줄 아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런 거. 그렇죠. 뭐. 우리나라 컨츄리. 좋아요. 자 이렇게 BG도 뭐 42가 있고 브라질리언 마호가니 모델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52 이거는 이스트 인디안 로즈우드 152 마다가스카르 로즈우드 252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와 이거 진짜 비싸겠다. 아예 라인업에 브라질리언이 있네요. 여기에는 사이트 상에는 지금 현재 가격은 나와 있지 않는데 이건 정말 비쌀 것 같습니다. 비쌀 것 같은데. 야 부쉘에서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이거 한번 기회 되면 꼭 쳐보고 싶네요.
네, 52모델 그럼 바로 리뷰해보겠습니다. 548만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메이드 인 캐나다고요. 전장은 102.5cm, 무게는 2.06kg, 두께는 121mm로 D바디 중에서도 상당히 두꺼운 편입니다. 보통 118, 119가 나오는데 121까지 아주 두껍게 나와요. 9프렛 뒤뜰레는 76으로 바디에 비하면 의외로 네, 가는 편입니다. 쉐이븐 드레드넛이고요. 상판은 AAAA 4A 그레이드의 솔리드 에디론닥 스프루스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네, 솔리드 이스트 인디안 로즈우드 축구판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피니쉬는 바디는 글로스, 넥은 사틴 처리가 되어 있네요. 넥에는 마호가니 사용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곧도 오픈기어 니켈 헤드머신입니다. 너트 본넛의 43mm 너비, 요새 44.5가 워낙 많이 나오는데 오랜만에 43mm이고 헤드머신도 보면 굉장히 여기가 좀 길지 헤드 쪽이 않나요? 길고 약간 구스인가? 그죠. 약간 길죠. 그렇죠? 느낌이. 그래서 여기를 좀 좁게 해놓고 여기를 길게 해놔서 헤드머신이 좀 독특한 느낌이고요. 약간 이렇게 뭐랄까 네, 좁고 긴 느낌. 네, 이 잡아 네, 당겨놓은 느낌. 좀 말을 왜 못하죠? 장두형.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지판은 솔리드 에보니가 사용되어 있고요. 스케일 길이 648mm, 브릿지도 역시 솔리드 에보니입니다. 뭐 스펙들은 뭐 아주 좋고요. 그리고 로즈우드의 결도 정말 고급스럽게 잘 빠져 있어서 목재 자체는 진짜 이 그 써 있는 스펙에서의 거의 최상급들이 들어가 있는 네, 맞죠? 그런 느낌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쳐볼게요. 아, 네. 오, 좋네요. 좋아요. 소리 진짜 좋은데요? 그죠? 와, 하이대형이 퍼커시브한 느낌이 너무 잘 살아요. 부딪히는 사운드가 그 소리. 그래서 이 위쪽에 이제 하이가 되게 예쁜데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뭐 별가루 아니면 네, 뭐 슈가 파우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아까 시원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딱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눈가루. 굉장히 시원해요. 청명한 대자연의 느낌. 그래서 이 청명한 대자연의 사운드가 느껴지는데 그래서 뭔가 광활하고 음흠, 진짜 눈밭에 그 새들이 쫙 날아가고 있는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그 철학이 맞아, 느껴지는 맞아, 진짜 그런 이미지가 그려져요. 저는 이 뭔가 엄청 시원한 대자연의 시원해요. 느낌이 되게 마음에 드네요. 이게 뭐랄까 이제 핑거를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스트럼 소리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엄청 좋아요. 43에다가 드레드넛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저는 또 블루그레스라 그래가지고 약간 또 우리가 예상하는 스트로크 사운드가 안 나오려나 했는데 왜 그거 있잖아 낱개씩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 느낌이 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진짜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네, 핑거 들어보겠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43 쳐서 그런지 엄청 편하네요. 잡는 게 네, 쫙쫙 안 걸려도 되니까. 네. 아, 스트로크 저 스트럼 소리가 너무 매우 좋네요. 이게 아르페지오를 치는데 피크 아르페지오 치는 게 소리가 너무 이뻐요. 그죠? 피크가 딱 맞는 그 타격감이 너무 좋아요. 이거 탁탁 하는 소리가 잘 들리죠. 그죠, 좀 시원하죠. 이거 1호이랑 2호이도 너무 궁금하다. 그죠. 그죠, 좋죠.
좋죠? 좋아요. 기본적으로 하이만 강조된 느낌이 아니고 밸런스가 전반적으로 아주 좋고 시원한 느낌이라 아우 좋아. 저소리를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핑크가 타격되는 저소리. 맞아. 그게 뭔가 뭐 음가가 있는 건 아닌데. 네. 그 저게 질량이... 그 나중에 이제 믹스 딱 되어 있을 때 이 귀가에 찰락찰락. 맞아 맞아 맞아. 이 느낌이 진짜 좋은데 딱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맞아. 피크 타격감. 배경이 네. 딱 생기는. 와. 소리 되게 좋네요. 진짜 좋아요. 분명히 알페지오 이게 핑크가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메인으로 사용되는 핑거 느낌이 아니에요. 반주 느낌이 좀 강하죠. 이것도 구스니까 우리 저거 한번 해보자. 블랙버드 한번 해보자. 화이트버드 느낌으로 바뀌죠. 아 근데 진짜 그래요. 되게 박 화사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화사합니다. 아 좋아요. 오늘 부시에 이렇게 아주 마음에 드는 기타를 발견했습니다. 저 좋다는 소문을 워낙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 처음 들어보는 거는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인데 아, 너무 반갑네요. 이 느낌은 약간 마틴이나 아니면 콜링스라든가 그런 느낌 좀 있거든요. 이것도 약간 뚝 잘라 있고 이제 바디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큰 거는 좀 다른데. 그렇죠. 뭐 사운드적인 느낌은 완전히 네, 좀 달라요.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시원시원합니다. 자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그 인우 씨랑 같이 했던 위스퍼. 아 위스퍼 오랜만이네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위스퍼가 2016년도에 저희가 작업한 곡인데 아직도 해외 저작권이 조금씩 들어 몇백 원씩 대박이다. 16년도라고? 아, 16년도. 와, 정말 오래됐구나. 이게 동네 변호사 조드로 때 썼던 맞아요. 노래를 기억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위스퍼 같이 잘 들어봤고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아, 느낌이 진짜 딱 구스, 뭐 대자연 이런 이야기들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상상하면서 들릴 수 있는 그런 사운드가 아닐까 해서 철새도리지의 배경음악 이렇게 보드리겠습니다. 철새도리지의 배경음악 좋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대자연의 느낌. 저는 이제 뭐 약간 우리가 늘 했었던 게 그 하이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별가루, 설탕가루 뭐 맞아요.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래서 뭐 거품도 스탑, 있었고, 거품도 있어, 버블도 있었고, 버블도 있었어. 뭐 별가루, 뭐 스타 파우더, 혹은 뭐 슈가 파우더, 그래서 오늘은 스노우 파우더 이렇게 스노우 파우더 네. 정말 그 느낌이 이 시원한 이 시원해요. 느낌, 정말 네. 좋습니다. 막 그 제설기로 이렇게 와 눈이 막 이렇게 그 별을 세운 그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 좋습니다. 네, 이렇게 부시의 첫인상 너무 좋았는데 점수에 과연 이게 반응이 잘 될까 한번 바로 스쿼드 돌려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34,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78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1점입니다. 평균 점수는 79.5.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지금 이 점수는 어탐 지금 탑10
역대 스쿼드 탑10에 들어갑니다. 어차피 저희가 브랜드별로 하나씩밖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역대 어탐 스쿼드 10위, 그러니까 공동 9위에 지금 랭크가 되게 됐는데요. 9위가 3개나 있습니다. 야마의 FGX3 모델 79.5, BSG의 OM27F 로즈우드 모델 79.5, 이스트만의 E200E25M 79.5, 79.5로 지금 동률을 이뤘습니다. 부쉘. 지금 밑에 쫙쫙쫙. 네, 그러네요. 총 4개인가요? 4개예요 지금. 와. 공동 9위가 4개. 공동 9위가 지금 굉장히 뭔가 치열합니다. 와, 치열하네요. 네. 그리고 8위가 콜링스의 OM2HG 아. 80점. 굉장하네요. 아 이게 딱 턱걸이가 80이네. 어, 80이 되는 순간 이제 이 밑에 9위들이 다 날아가요 한 번에. 네. 어. 근데 제가 봤을 때 오늘 80 하나 나온다. 내가 나올 진짜 것 같아, 오늘. 오늘 확실해. 저 중에 80 하나 나와요 분명히. 네, 79.5 받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 부쉘로 갑니다. 부쉘에 이번에는 BG51로 갑니다. 51. 요거는 OM 하이브리드 쉐입입니다. OM 하이브리드 쉐입 과연 어떤 점수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부쉘 너무너무 좋은 브랜드를 네. 발견하게 돼서 아주 기분이 좋네요. 네, 다음 시간에도 부쉘 2시간 연속으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